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조지 뮬러의 말이죠. 지역과 교단을 넘은 기도 콘퍼런스가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는 주제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을 다룬 현장, 하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2023 기도 컨퍼런스 현장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천여 개 교회 5천 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교인의 감소와 교회의 인식조차 부정적인 한국 교회의 위기 가운데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음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3일간 기도에 관한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 연합을 이루어서 이 영적 침체기 시대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에 집중하고 협력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를 새벽과 오전, 오후, 저녁에 걸쳐 10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함으로 참석자들에게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 몸이 단련되듯이 기도도 오랫동안 하면 우리 영적 호흡과 또 영적인 모든 근육이 단련된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라고. 한편 백용현 목사는 교회가 기도의 숲을 이루자는 일환으로 한국 교회의 기도 사역을 확장해 감리회와 함께 100년 기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와 하디각성 120주년 기념 행사에 이어지는 100년 기도 운동은 6,659개 감리 교회가 하루 한 교회씩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자는 운동으로 9월 1일 한빛교회에서 발대식을 가지며 24시간 기도 성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하승혁입니다. 네, 전국이 초비상입니다. 6호 태풍 카누는 내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응답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로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부르짖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르짖는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품는 사람, 국가를 품고 민족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네, 기도의 문이 열려되겠고, 저 개인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반드시 기도하고 있습니다.